자, 먼저 나오는 그림은 창조입니다.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십니다. 그 내용을 표현한 그림입니다. 자, 하나씩 해독을 해보면 그림 1번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시는 아담입니다. 자, 아담의 얼굴을 좀 유난히 크게 그려놓고, 아담의 목, 등과 가슴, 팔, 그리고 엉덩이, 다리, 발. 자,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 아담 머리에 무언가가 씌어져 있죠? 저는 처음에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, 뭐 곱슬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나 뭐 그렇게 한참 이 해독이 안 돼서 헤매고 있었는데 문득 시편 8편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. 이 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머리에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우셨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 보석들이 박힌 왕관을 씌운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지 참 신기하죠? 놀랍죠? 그래서 지금 그림 2번은 하나님께서 아담 머리에 씌우신 영화와 종기로 된 왕관입니다. 그리고 그림 3번은 아담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. 이 그림을 보면 이 손톱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손톱을 표현을 했고, 이 손가락 마디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손가락이 엄지, 그리고 검지, 중지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림 4번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입니다.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을 그림 4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아담의 성기를 좀 강조해서 그려놨죠? 자, 아담의 얼굴, 가슴, 팔, 손, 그리고 엉덩이, 다리, 발. 자,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. 유난히 아담의 성기를 좀 강조해서 그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 4번은 아담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또이 사람이 남자, 아담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C스토리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배웠던 고급 교육 과정으로 추정이 됩니다. 이 바위에서는 이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. 자, 스토리별로 이 바위의 위치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저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